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터닛보이 커밋텍스 이베이전 무료 배포.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순무가 돼 세금을 내지 않고 식물성 퍼즐을 풀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거대한 짐승과 싸워 부패한 식물 정부를 무너뜨리는 게임 터닛보이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험블입니다. IGN 9점 이상 클럽 번들. 험블이 IGN에서 9점 이상 받은 게임들을 묶어 번들로 내놓았습니다. 디스코 엘리시움, 와일더 미스, 시발리2, 스피릿 페어러, 그라임, 포가튼 시티, 파라다이스 킬러를 16달러에 얻을 수 있군요. PC 게임이 레드십니다.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 개발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미안하지만 출시일은 없다. 엘든링 DLC 확장팩을 몹시 기다리는 팬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여전히 출시일이 없다는 겁니다.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베일에 쌓여있는 신비로운 게임입니다. 발표는 올해 2월에 있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DLC 제목과 한 장의 멋진 아트만 공개됐죠. 토렌트에 타고 있는 금발의 인물이 등장하는 아트였습니다. 팬들은 몇 개월간 이 캐릭터가 누군지 DLC의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추측해왔지만 프롬소프트웨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최신 정보를 공개한 것도 프롬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 소식은 11월 2일 발표된 카도카와의 수익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엘린링 DLC 출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발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후반부에는 다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린 현재 엘린링 DLC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출시를 발표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올해 출시될 거라는 가정은 무너지는 셈입니다. 지금이 이미 11월이니까요. 예고 없이 올해 말 깜짝 출시하는 게 여전히 가능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024년 초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컨셉아트 한 장만 공개된 상황에서 그 기대조차 좀 낮추는 게 좋을 겁니다. 한 가닥 희망의 끈은 12월 7일 열리는 게임 어워드 시상식입니다. 게임 어워드는 그의 최고의 게임을 선정하는 행사지만 신작들 공개와 정보 업데이트도 활발히 이뤄지는 행사입니다. 엘든링의 첫 번째 게임 플레이가 2021년 제프 켈리가 주최하는 또 다른 행사인 썸머 게임 페스트에서 공개됐던 걸 생각하면 황금나무의 그림자도 켈리의 메인 행사인 게임 어워드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엘든링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강세였다는 것도 언급했고요. 아머드코어6가 일본에서만 70만 카피를 넘게 팔아 큰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임의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내 생각엔 미야자키가 미켈라의 발을 완전 최고 퀄리티로 다듬느라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치즈는 황금의 발을 찾기 위한 냄새나는 빛바랜 자의 여정이라고 말했군요. PC게임입니다. 피해 거짓에 그저 DLC만 나오는 게 아니라 풀 후속작도 나온다. 우린 이미 지난 10월 비공식적으로 피해 거짓의 DLC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건 공식이 됐습니다. 근데 DLC만 나오는 게 아니라 풀 후속작도 계획됐습니다. 후속작 소식은 게임 디렉터 최지환이 디렉터의 편지라는 영상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는 피해 거짓 100만 카피 돌파를 기념하며 현재 최우선 과제는 DLC와 후속작 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많은 걸 말하진 않았지만 피해 거짓 2가 됐든 Q의 거짓이 됐든 후속작이 확정된 겁니다. 이건 꽤나 큰 발표고 덕분에 트위터에서도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그 전엔 피해 거짓 새로운 패치가 11월 언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업데이트에서는 무기 밸런스를 조절하고 초반 게임 난이도를 살짝 낮추고 모자와 안경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할 겁니다. 알리도로의 코스튬을 포함한 무료 꾸미기 아이템도 11월에 오고 풀 사운드 트랙 출시도 준비 중이라네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프롬소프트웨어가 여러 새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채용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다음에 뭘 만들까? IGN 재팬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프롬소프트웨어는 12월에 모든 부서에 걸쳐 개발자를 고용하기 위해 여러 번의 채용 세션을 계획 중입니다. 이 신규 채용은 여러 새 프로젝트를 위해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는 모든 소울과 소울라이크 게임을 낳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데몬즈 소울과 다크소울을 시작으로 고딕풍 블러드본에 이어 엘든링으로 주류에 올라섰죠. 프롬의 가장 최근 작품인 아머드코어6 역시 프롬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스팀 출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뭘 만들 작정인지 프롬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중입니다. 프롬은 이미 황금나무의 그림자라는 공개된 엘든링 확장팩을 만들고 있는데요. 올여름 한 개발자가 링크드인 페이지에 프롬에서 미발표 프로젝트를 작업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프로젝트가 뭔지는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아머드코어 확장팩, 엘든링 후속작, 블러드본 연관 작품, 완전히 새로운 것 등 뭐든 될 수 있는 겁니다. 프롬이 여러 팀을 굴리며 여러 작품을 동시에 만든 지 꽤 됐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프롬이 그들 게임을 더 많이 셀프 퍼블리싱하기 위해 준비 중일 수도 있습니다. 프롬의 최신 게임들은 거의 소니나 반다이 남코가 퍼블리싱했는데요. 작년 보도에 의하면 프롬은 자체 퍼블리싱 역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그들의 다음 작품이 솔직히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크소울 시리즈와 그 뒤 작품들 모두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동면 상태였던 시리즈인 아머드코어 6마저 비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팬들의 반응도 좋았으며 많이 팔렸습니다. 아머드코어 6의 이런 성공은 프롬이 소울 시리즈로 다진 명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죠. 프롬은 이제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까진 말할 수 없어도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더 많은 소울 게임이 나와도 좋지만 프롬이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네요. 그들은 그만한 자격을 얻었다면서요. VG247입니다. 소닉, 용과 같이, 페르소나, 세가가 2026년 슈퍼게임을 출시하길 원한다. 세가가 2026년 3월까지 슈퍼게임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컨텐츠 제공자가 되겠다는 야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 슈퍼게임이 뭘까요? 이 슈퍼게임이 세가 기존 IP와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세가의 보고서를 보면 슈퍼게임은 세가의 기존 IP와는 별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가는 슈퍼게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반 게임보다 우월한 게임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주들은 슈퍼게임을 향한 우리 노력의 결실을 기대하라면서요. 세가는 플레이어뿐 아니라 시청자와 스트리머 등 게임 생태계 전체가 포함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게임을 만들기 위해 R&D를 벌이고 있다네요. 그렇다면 소닉 프론티어, 용과 같이 세븐 같이 성공한 작품들도 슈퍼게임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걸까요? 이 슈퍼 프로젝트에 R&D까지 필요했다면 현재 세가 스튜디오들이 만들어내는 장르와 다른 장르일 거라 가정해도 무방할 겁니다. 스트리머를 직접 언급한 걸 보면 멀티플레이어를 암시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일본 트위치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게임은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 GTA5, 발로란트, 롤 등입니다. 세가가 이번에 한 프리젠테이션은 세계와 서구의 어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영어권 트위치에서도 최다 시청 게임들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세가가 보유한 IP 중에 발로란트, GTA, 롤 등에 필적하는 게임은 없습니다. 판타지스타 온라인이 있긴 하지만 그게 MMO 세계를 뒤흔드는 중은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세가의 슈퍼게임은 큰 미스터리지만 계속 주시할 가치가 있을 거라네요. 엑스푸터입니다. 용과 같이 세븐 외전, 이름을 지은 자는 단 6개월 만에 만들었다. 웹진 오토마톤과 인터뷰에서 용과 같이 세븐 외전 개발자들이 게임을 만드는데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디렉터 마사요시 요코야마는 용과 같이 스튜디오는 이 게임을 용과 같이 8과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에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과 같이 세븐 외전은 8에서 파생된 작품입니다. 같은 엔진을 쓰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해 그냥 8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반년 만에 만들 수 있었죠. 요코야마는 원래 세븐 외전은 내년에 나올 용과 같이 8의 막강극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말했습니다. 8탄에 키류의 과거가 딱 30분만 들어갈 예정이었죠. 그러나 요코야마와 히로유키 사카모토는 그 스토리가 스탠드얼론 게임으로 나오면 훨씬 더 흥미로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개발팀은 그걸 용과 같이 8의 DLC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요코야마는 외전 아이디어를 내며 키류의 과거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드는 것보다 아예 독자적 게임을 만드는 게 더 빠르고 그 이야기가 자신만의 작품이 될 자격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스핀오프 작품은 용과 같이 7과 8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요. 6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키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바로 용과 같이 8으로 이어지죠. 용과 같이 7 외전은 11월 9일 출시합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세가 중력은 소닉이 마리오를 넘길 원한다. 세가 중력 오하시 오사무가 마리오와 소닉의 수십 년 된 라이벌 관계를 되살리며 소닉이 마리오를 능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소닉은 애당초 1991년 닌텐도와 경쟁하기 위한 세가의 전략으로 나온 게임입니다. 1991년은 두 회사의 16비트 콘솔 전쟁이 슈퍼 닌텐도와 세가 제네시스로 정점에 이르렀던 때였죠. 1993년 세가에 입사한 오하시는 30년이 지난 지금 소닉이 라이벌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며 변화를 계획 중이라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마리오를 뛰어넘고 싶다면서요. 소닉은 마리오와 경쟁하기 위해 개발됐는데도 아직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요. 마리오를 리스펙하기 때문에 목표는 마리오를 따라잡고 넘는 겁니다. 오하시는 소닉이 더 유명한 게임이 되고 사랑받는 게임 캐릭터가 되는 것뿐 아니라 더 큰 문화적 아이콘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닉이 마리오처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플레이되는 게임이 되길 원하며 마리오처럼 영화로 더 큰 성공을 하길 원한다면서요.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 소닉 구역을 만들기도 원합니다. 그게 우리 소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표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